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뉴스 허형범입니다. 권보라입니다. 오늘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부산말로 부산 소식을 싹싹 끌고 모아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와우! 여름이다! 네, 올 여름 부산 해수욕장에서 이 뽐떼나게 놀아봐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출발하시기 전에 요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튜브, 선크림, 아닙니다. 올 여름 부산 해수욕장에 놀러 오실 분들은 이 마스크 필수, 야간 음주나 취식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내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음주 취식 행위를 단속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음주 취식 행위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단속하고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혼잡도 신호등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해수욕장 혼잡도가 가장 높은 이 3단계 적색의 경우 지자체가 이용 제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주요 출입구와 주차장을 통제하는 이 분산 조치가 시행됩니다. 우리 집 강아지 뽀삐 왈왈! 귀염뽀짝 우리 집 댕댕이들을 위한 미까번쩍 핫플레이스가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폐쇄된 구포 가축시장 인근에 강아지들을 위한 애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 자활 사업으로 운영되는 애견 카페에서는 음료와 간식 판매는 물론 애견 미용실과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고 반려견 강좌와 또 수제 간식 만들기 같은 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작년 7월에 여기 바로 옆에 있던 구포 미장이 이제 폐쇄가 되고 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더 의미가 더 깊은 것 같고요. 이 죽음밖에 없던 곳에 강아지는 복지를 위한 공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극적인 상황인 거죠. 지난 60년간 개들이 죽음을 맞이한 이곳이 이제는 동물복지와 주민 자활의 공간으로 변신한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오래오래 자리매김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올여름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부산뉴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숨도 안 쉬고 띄워주는 우리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전하는 알짜배기 뉴스, 공짜배기 뉴스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사 장성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관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화재나 위급 상황에서 몸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첫 번째는 이중 경량 판막인데요. 보통 베란다 안쪽 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불이 났다요. 불이 났네. 어째야 내가 이거? 어째야 내가 이거? 일반 벽하고 다르게 쉽게 부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신가요?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향식 피난기구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향식 피난기구를 이용해서 베란다 쪽에서 아래층으로 피난하게 되는 기구죠. 불났다요! 어쩌다! 덮개를 열고요. 잠금 장치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덮개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대피 공간은 소방관이 올 때까지 잠시 대피할 수 있는 곳인데요. 다른 곳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엔 이곳에서 소방관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집에 어떤 피난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공무원이 전하는 알짜배기 뉴스 지금까지 부산소방재단본부 소방사 장성원씨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화재 사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는 오늘 영상을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짜배기 뉴스, 오늘은 부산 소방본부 장성호 소방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원한 물 자주 드시고 마스크 잘 챙겨 쓰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43회 부산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가지고 이제 여름 옷도 사고 해야 돼. 예스 하니 갑시다. 아 여기 어, 여기 어디 있어? 빨리 보자. 와 진짜 예쁘다. 와 하니 이건 진짜 예뻐. 이거 진짜 예쁘다. 어 하니 원래 핑크잖아. 그럼 색깔? 어 어때? 이거 어때? 네? 이것도 예쁜데? 좋다. 이걸로 할까? 파란색. 짜나. 사장님. 여기부터 여기까지 따셨어요. 만두꺼. 만두꺼? 아, 나 그런 거 몰라. 뭐라고? 만두꺼? 아이고, 아니, 이거 위에 우리 만두꺼 먹자. 나 좋아. 만두꺼. 만두꺼가 아니고 만두꺼. 내가 알려줄게. 오케이. 만두꺼. It's Busan Gyeongnam dialect. It means I don't have to have it. 이제 알겠지? 오케이, 하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나 사자. 아, 만두꺼 하니야. 사장님, 여기부터 여기까지 따주세요. 만두꺼. 더? 산스러운 무사 생활, 우리 막판에 배워본 사투리.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여기 댓글. 사투리로 적어 되는 거죠. 사투리로 적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아아 드립니다. 아아 다섯 분께 아아. 아라 안 돼요. 아아. 시간 다 됐어요. 무슨 시간이요? 창문 좀 열 시간.